36도예요. 오다가 게를 샀어요. 그 해산물 마켓이 있어서 거기서 게를 샀어요. 그러니까 뚜껑을 이제 띄워줬네, 그 아줌마가. 어쨌든 그리고 조개를 많이 샀는데 조개는 한 조금만 넣겠습니다. 그리고 근데 요거는 브로콜리인데 요거는 뭐지? 요 하얀애? 얘는? 요것도 브로콜리 같은데요. 색깔이 조금 달라. 그래서 얘도 넣고. 그리고 이 게와 조개에 그 찜을 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요 소세지예요. 그런데 요 소세지도 그 잘못 사면 칠면조 또 치킨 이런 걸로 만든 소세지 있어요. 그거는 조금 맛이 덜해요. 가격은 싸지만. 그래서 요것은 그 비프로 만든 거에 소고기 소세지입니다. 그래서 프랭클린. 오케이. 요거를 또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. 이거 소세지가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버섯을 좀 많이 넣으면 되고요. 그리고 요 홍당무. 요거는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죠. 조그만 베이비 홍당무. 그리고 옥수수가 이 미국 옥수수가 굉장히 달아요. 달고 맛있는데 요것은 4개에 6달러를 줬어요. 그러니까 맛이 좀 더 있는 거 그것을 이제 샀거든요.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이제 넣고 찜을 하는데 여기에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질 않으면 이게 음식 맛이 좀 없어요.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넣고요. 그리고 이 시솔. 시솔이 뭐냐? 바다 소금. 그래서 이제 바다 소금을 조금 넣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. 그 다음에, 그리고 이 음식은 가볍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덮어서 그냥 찌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따뜻하게. 그래서 여기에 혹시 물어붙을 수가 있으니까 물을 아주 조금 넣어두겠습니다. 잘 쪄지고 있습니다. 연기는요, 이상하게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 같아. 아니, 다른 데로 있다가 카메라만 촬영을 하려고 하면 연기 갖고 나한테로 따라온단 말이야. 나는 연기 아주 싫어하거든요. 나의 그 유튜브를 구독하는
그 라오스에 거주하는 파사이 그 여성분이 계세요. 내가 구독을 누른 여성분이 그분 하나예요. 그래서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그 라오스에서 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 음식을 참 잘 만들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음식 그 유튜버를 하는데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풍습 뭐 그러한 것도 이제 촬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분의 그 영상을 그 구독을 해달라고 내가 이제 가끔씩 거기다가 써놓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그분이 구독자가 거의 1,000명이 다 돼가야 이제 몇십 명만 있으면 1,000명이 되는데 그 1,000명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서부터 수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라오스 그러한 동남아는 또 환율이 좋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그 활동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꼭 그분을 항상 추천을 해드리고 저의 구독자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. 그 구독을 눌러달라고 내가 댓글날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요 그거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그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영상에 뭐 구독을 눌러주세요,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거 쓰지도 않지만 구독자가 2,000명이든 2만명이든 20만명이든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엇비슷하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특출난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들은 뭐 수입이 고소득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유튜브는 그 알고리즘 그 컴퓨터 시스템을 교묘하게 조절을 해놔서 구독자가 30만 명이라도 월 수입이 30만 원뿐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뭐 20만 명이 넘는데도 그 사이트를 아예 폐쇄를 시켜가지고 그냥 닫아놓고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. 왜냐면 수입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막 꿈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현실은 너무 거리가 먼 그러한 사례들이 많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그만둔 분들이 많거든요. 나의 유튜브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는 나의 여행 경비가 충당이 아예 될 수가 없습니다. 원체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.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뭐 하여튼 그런 걸로 그냥 다니면서 쓰는 거죠.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으니까. 그렇지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또 어려운 가운데 그 유튜브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의 그 영상을 자꾸 구독을 해 주셔서요. 그 1,000명이 금세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. 이제 이것은 다 익었을 것 같습니다. 야외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항상 꺼내 놓고 있어야 돼. 바로 그냥 끝장을 내버리도록요. 왜냐면 저 뒤에 좀 잘 좀 보고 있어요.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. 여기는 늑대도 있고 이리도 많고 그리고 곰 또 마운틴 라이온 그런 게 있는데 이 마운틴 라이온은 습성이 기습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, 그 녀석을 올해 만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. 오늘의 이 메인 메뉴는 게 아니겠어요, 그렇죠? 이 오레곤 그 태평양에서 사로잡혀서 찜통에 들어간 이 게. 얘가 맛있게 생겼는데 미안하다 야. 살도 많네. 이 게 한 마리 가격은요 캘리포니아서부터 이 꼭대기까지 똑같더라고. 20달러 왜 그러지? 그래서 하나 먹어보자. 옥수수가 이게 되게 맛있거든요.
한국에서 오신 그 아주머니들은 전에 뉴욕에서 보니까요, 그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먹던 그 추억이 있으니까 그 찰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미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이제 먹어보질 않으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찰 옥수수가 그립다고. 그래서 또 한국 마켓에서 팔아요, 찰 옥수수가. 근데 그 찰 옥수수의 특징은 맛은 없어요. 그러니까 단맛도 없고 짠맛도 없고.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옥수수를 찔 때 거기다가 설탕, 소금을 넣고 그리고 이제 옥수수를 쪄서 먹었단 말이에요. 왜냐면 맛이 없으니까. 근데 이제 이 미국에서 식용으로 먹는 이 옥수수는 아주 달아요. 굉장히 달아요. 그래서 굉장히 맛있거든요. 그래서 그 취향이 서로 다르니까 한국 옥수수가 이제 맛있다,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미국 옥수수가 맛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, 그건 이제 자기 식성에 따른 거죠. 그런데 나는 켄터키 프라이 치킨에서 파는 그 옥수수 그거 되게 좋아해요. 그리고 이 옥수수도 계량하지 않아서 맛이 없는 거 있잖아요. 그 옥수수는 이제 소를 주는 거예요. 소는 이제 그러한 걸 잘 모르니까. 그래서 그 소가 먹는 옥수수는 요것만 먹는 게 아니고 다 먹는 거죠. 이 옥수수 안에 들어있는 속대도 먹고 잎사귀 옥수수대 이런 거 이제 연하게 이제 자랐을 때 그것을 전부 추수를 해서 갈아서 또 거기다가 발효제를 뿌려서 발효까지 시켜서 이제 그렇게 주는 거죠. 소세지가 맛있다고 그러네. 나는요, 그 어릴 때 집에서 엄마가 식당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음식을 나도 잘 만들어. 왜냐면 큰 누님이 음식을 잘 하시죠. 그리고 작은 누나는 음식을 아예 못해. 그러니까 작은 누나가 음식을 만들면 난 안 먹잖아, 아예.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는 큰 누나 다음에 내가 음식을 잘합니다. 왜냐면 어릴 때 그 집에서 뭐 순대를 만들던지 뭐 소머리, 매일 소머리를 한 세트씩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. 옛날이니까. 이제 소머리가 오면 면도칼로 내가 이제 또 소머리 면도를 다 해야 돼요. 그리고 소골은 내가 항상 빼서 먹죠. 그리고 이게 이제 자꾸 이골이 나니까 처음에는 삶아서 먹었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삶은 게 맛이 없어요. 그래서 날걸로 소골을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소금 약간 뿌려서. 근데 나의 식성은 우리 집 그 팔남매 중에서 나만 식성이 특이해요.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인삼이나 이런 것도 못 먹었는데 나만 그렇게 인삼을 또 엄청 먹어도 되죠. 난 진짜 인삼 어마어마하게 먹어도 되거든. 그리고 음식을 옛날에 이제 순대 만들 때 그 돼지 창자로 만드는데 그것을 한 2시간씩 씻어야 돼요. 그 굵은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. 그래서 그러한 것은 또 내가 전문으로 했잖아요. 그 조그만 때부터. 그리고 그 순대 속 만드는 것도 엄마하고 둘이 앉아서 그 묵은 김치 꺼내서 칼 두 자루씩 들고 딱 조그만 때부터 그리고 이제 다져가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. 그래서 나는 식당이나 마켓에서 파는 그 순대를 안 먹어요. 왜냐면 그건 뭐 당면만 들어있고 그거는 순대라. 글쎄 그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. 하여튼 남의 거 흉볼 수는 없고 그런 거는 먹을 수 있는 품질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.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그 소금 그 밭에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
그 대한항공 원로 회장님이시죠. 이제 옛날에 돌아가신 그 조중훈 아저씨, 그분이 굉장히 성격이 털털하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그분은 이제 또 국밥도 이렇게 좋아해요. 그래서 옛날에 뭐 시골의 식당이 이제 뭐 국밥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식당이 작아서도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파주에 그 미 8군 사령관이 오던지 미국에서 그 군 장성이나 군 관계자가 판문점 이런 데 오면 그 파티할 때 엄마가 가서 음식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미군 부대에는 한국 사람들 그 쿡들이 다 있습니다.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 가셔서 그분들을 지휘를 해가지고 그 미 8군 사령관이든지 다른 이제 그런 장성들 파티를 이제 주도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음식 솜씨가 엄청 좋은 분이거든. 그래도 이제 원체 많은 형제 자매를 먹여 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살림은 윤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배고프게 살지는 않았으니까 엄마 아빠 덕에. 그러니까 조금 할 때 그 큰 누나, 형, 나, 작은 누나 넷이서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. 그랬는데 김밥을 이제 이만하게 두 줄씩 도시락으로 싸갔는데 나는 친구들이 어리니까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. 밖에 좀 나갔다가 오면 그때 당시는 이제 배고프잖아요.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훔쳐먹고 나는 이제 굶고. 그래서 이제 그 형이 모조리 가지고 있다가 형 교실에서 같이 먹었습니다. 작은 누나 이렇게 모여서. 그랬더니 이제 그러한 생각도 나네. 인류 식당에 가면 그 메뉴가 이제 어떤 메뉴가 있냐면 오레곤 트레일 스테이크가 있어요. 그거 이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요 기억을 해두셨다가 그걸 한번 꼭 주문해서 먹어보세요. 진짜 맛있거든요. 이 미국의 음식은 원래 맛있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햄버거, 뭐 핫도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음식화 됐잖아요. 그러니까 뭐 햄버거는 이제 독일에서 온 것이 이제 미국식으로 변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미국의 음식이고 오묘한 맛은 미국 음식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 카우보이들이 다니다가 그 배고프면 들녘에 있는 들소 한 마리 싸서 혀를 뚝 잘라서 그걸로 이제 혐익구이를 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또 헝겊에 싸서 이제 말잔등에 싣고 이제 가면서 또 나중에 먹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미국의 들소가 옛날에 거의 멸종됐던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. 그래서 미국 음식은 이렇게 한국 음식처럼 막 오랫동안 저장한 것들도 없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나 이제 그 프렌치 그 이민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음식을 이제 많이 발전을 시켜 온 이제 그러한 거예요. 그런데 서부 시대 그 음식 중에서는 내가 이제 다니면서 먹어보면요. 그 오레곤 트레일 그 스테이크가 그렇게 맛있어요. 그래서 오레곤 트레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한국으로 말하면 경상도, 전라도 이러한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가는 길,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가는 길, 또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 가는 길, 뭐 하여튼 그런 거 아니야, 그죠? 그래서 오레곤 트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레곤으로 가는 그 길을 뜻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레곤 트레일이 가장 길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콜로라도 그 덴버에서 그 오레곤까지 굉장히 그 먼 거리에 그 지금도 그 길이 있어요. 오레곤 트레일. 그래서 2차선으로 이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곳을 다니던 사람들이 먹던 그 스테이크다 해서 이제 오레곤 트레일 스테이크인데 미국 음식 중에서는요 독특하게 이렇게 말로 내가 표현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맛있어요. 그래서 내가 정말 그
좋은 스테이크를 엄선해서 그 오레곤 트레일 그 쇠고기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내가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Very very soon as possible. 얼마 안 남았어요. 기다리고 있어. 이 여행은 또 이게 좀 먹는 맛도 있고 그래야지.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. 이 손으로 먹는 맛이 그렇게 좋대. 그래 나도 맛있네 이거 손을 먹으니까요. 이 음식 문화도 이런 게 있습니다. 옛날에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하죠. 그 서울에서 그 월드컵을 할 때 그 브라질 그 스트라이커가 로날드인가요? 네, 그 친구지. 그 친구가 이제 관중석에서 관전을 하면서 수박을 먹는데 수박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뜯어 먹는 것을 그 어떤 기자가 그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올린 거예요. 저 사람은 이 손으로다가 먹는다. 그러니까 조금 비위생적으로 먹는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으로 그 기사를 쓴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인터넷에 거기에 기사에다가 댓글을 하나 썼어요. 그래서 서양 사람들, 남미 사람들, 유럽 사람들은 손으로 먹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한다.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수박을 이렇게 나란히 썰어서 입으로 이렇게 먹지만은요, 미국 생활이 오래된 사람은 수박을 썰어서 나와도 그 수박을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. 그게 맛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문화적인 이제 갭이 있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맨하탄에 그 오피스 거리 같은데 그 레스토랑에 가면요, 정말 잘생긴 그 잉글리 버그만 뭐 오드리 헵번 같은 그러한 여자분들이 이 미국 사람들은 10명이면은 아니지 100명이면은 한 95명 정도가 이렇게 그 손톱을 이만하게 하잖아요. 그 인조 손톱으로 하는데 그 손톱 그 긴 걸로 다 뭐 타이프다고 다 해요. 이분들은요.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식당에서 어떻게 이제 음식을 먹는가 하면요. 자, 이걸 내가 이제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. 이렇게 손으로 뜯어 먹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다 빨아먹어요. 손톱 밑에까지 다 빨아먹습니다. 유심히 보면. 내 친구 부인들하고 이제 같이 그 다녀도 똑같은 그 모습으로 걔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그런 상관이 없이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음식에 대한 그 풍습은 손가락을 쪽쪽 다 빨아먹는다. 그리고 이러한 이제 포크를 쓰는 그러한 격식 있는 그 장소가 있어요. 그거는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또 손으로 먹으면 안 돼요. 그러한 데서는. 그렇지만 그 외에 식사 매너는 이렇게 손으로 많이 먹어요. 맛있잖아요, 이게.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빼먹고. 이 짐승들은 연기 냄새를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이 캠프에 오면 이 외진데 오면 이 모닥불을 피워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저기에 사람이 지금 있구나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오죠. 왜냐하면 불을 싫어하니까. 이거 내일 두 마리 사서 먹어야 되겠다. 되게 맛있는데?
옛날에 그 한국에서요, 저희 집은 또 특이하게 엄마 아빠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다른 형제들한테 안 물어봐요. 꼭 나한테 먼저 물어봐. 뭐 먹고 싶냐. 그래서 게찌개 한번 해 먹죠. 그러면 이제 게를 엄마가 이제 그 큰 게 있잖아요. 한국에 영덕게인가 그런 거. 그걸 이제 몇 마리 사다가 그걸 이제 찌개를 하는 거예요. 두부 넣고 뭐 해서.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그랬는데, 그 동생들, 제가 지금 뉴욕에 사는 동생이 둘째 동생이에요. 걔가요. 그 작년에 죽은 그 박원순 시장하고 동갑이에요. 걔가. 근데 걔들은 뭐 엄마 아빠한테 음식 뭐 해 먹자 그랬다가는 아주 불호령이 납니다. 그래서 동생들은 뭐 먹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살살 얘기하는 거야. 좀 동생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죠. 이제 그 친구도 벌써 이제 한갑이 훌쩍 넘었는데. 음식을 너무 그 허겁지겁 먹으면 아름답지가 않으니까 이거 이제 하나 해치웠는데, 그 옥수수는요 이렇게 해서 그냥 확확 먹어버려야 돼. 이거 이 옥수수는요 여기다가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그 정도 달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싸죠. 전에 뉴욕에서 같이 축구하는 그 후배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. 아, 형은 좀 이가 좀 조금 잘 못생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왜냐면 걔는 이가 아주 예쁘게 생겼거든요. 그런데 그 친구는 술을 하도 좋아해서 이가 다 빠졌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틀니를 한 거야 전부. 그러니까 이가 가지런하고 이쁘죠. 근데 나는 이제 이가 전부 온전한 거거든요. 여기 충치 하나 있는 거, 그거 뭐 겉에 크라운인가 그거 하나만 이제 씌워놓은 거 뿐이지. 그래서 이 진짜 이를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음식을 막 먹어도 되잖아요. 막 콱콱 먹어도 되는데, 그 틀니 한 사람은 음식 맛도 없다 그러더라고요.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고 좀 신경 쓰이는 게 많다고 그 얘기를 하네요. 근데 왜 그 틀니를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. 옥수수나무 열매에 하모니카가 들어있다. 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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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나